2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이른바 짝퉁 논란을 겪은 뒤에 새 주인을 기다리던 임진난 거북선 1호가 결국 소각됩니다. 지난 2010년 경상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억 원을 투입해 제작됐던 임진난 거북선 1호. 하지만 거북선 제작에 수입 목재를 섞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짝퉁 거북선 논란이 일었고요. 방부 처리를 소홀히 해서 목재가 부식되거나 뒤틀리기도 하는 등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경남 지방에 불어닥치며 선미 부분이 파손돼 폐기 처분 의견까지 나왔었는데요. 이후 공유재산 매각 일반 입찰에서 154만 원에 낙찰이 돼서 새 주인을 찾는 듯 했지만 낙찰자가 거북선을 옮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시 관계자는 나무는 소각장에서 불태우고 철물은 이 고물상에 팔 계획이다라며 안타깝지만 복구와 관리가 어려워서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